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트우먼입니다. 자, 오늘 읍내분, 제가 오늘 읍내분. 자, 우리 그, 한번 오면은 이게 같이 들어와요. 그 가마로 막 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지금 오늘 읍내분이 입고가 돼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소개 영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6만원 세트입니다. 두 개죠. 두 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한 개 각각 3만원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얘가 지금, 20번까지 있나? 네, 20번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혹시 이 아이가 품절문자 가더라도,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꼭 제가 입고 되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입구 사이즈, 자, 9.78cm가 되는데요. 자, 높이 사이즈 10.78cm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자, 물레로 만든 화분인데요.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죠. 가벼워서 좋고요. 자, 우리 읍내꽃집 화분은요, 일단은 요 밑에 다리가 아주 얄쌍하게 빠져서 여기가 바람 구멍이 너무 좋아요. 그냥 바람이 그냥 숭숭숭숭. 자, 다리는 삼다리로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읍내꽃집하고 써 있지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세트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주황꽃이고요. 요거는 약간의 핑크꽃이고요. 제가 바탕색을 맞춰서 매칭을 해 봤습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주황주황한 주황 세트로 제가 맞춰봤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맞췄어요. 예쁘지요? 예쁩니다. 그냥 봄이니까 이 주황색이 눈에 쑥쑥 들어오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요, 사이즈 자체가요, 지금 보면은요, 아우, 쟤를 좀 내려놔야 되겠다. 자, 10cm입니다. 10cm입니다. 자, 10cm. 사이즈가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좋아서 뭘 심어놔도 예쁘고, 일단은 중품 사이즈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읍내분 참 좋아합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하나는 조금 낮고, 하나는 조금 높고 그래요. 근데, 자,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이 펼쳐져 있어서요, 뭘 심어놔도 심기도 편하시고 그러십니다. 자, 10cm고요. 이 아이도 10cm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보면은 높이 사이즈는요, 자, 10cm. 왼쪽에 있는 애가 10cm, 오른쪽에 있는 애가 한 9.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꽃 색깔은 제가, 꽃 색깔은 그 별 다르게 그냥 서로 그냥, 너무 어색하지만 않으면은요, 바탕색을 지금 제가 맞춰봤습니다. 바탕색이 요 색깔로 지금 맞췄거든요. 여기 약간의 진한 군청색 같은 그런 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두 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약간의 연한,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돼? 핑크색보다는, 약간의 연한 보라 색깔. 여기다가, 자, 파란색, 요렇게 큐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뻐요. 얘는 요런, 장미, 미니 장미 같은 꽃이고요. 요거는 꽃다발 묶어놓은 야생화 꽃을 한 다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10cm입니다. 요것도 10cm예요. 10cm고요. 자, 사이즈 너무 좋아요. 4번입니다. 4번은 이렇게 꽃 색깔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제가 묶어놨는데, 바탕색을 맞췄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이, 제가 요즘, 읍내분 같은 경우는 바탕색을 해서 묶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묶음으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얘는 여기 살짝 이렇게 저기가 있네. 뿔긋뿔긋한 게. 요거는 조금 요거 이해하시는 분이 요거 시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야,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는 점처럼 하나 있는데, 꽃 색깔은 너무 이쁜데. 자, 일단 제가 세트를 맞출 수 있는 색깔을 다 맞췄기 때문에 교체할 아이가 없어요. 자, 10cm입니다. 사이즈는 뭐 거의 다 10cm고요. 높이 사이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거의 9.5cm네요. 그리고 전이 이렇게 널널하게 전이 펼쳐져 있어서요. 중대품 사이즈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종이컵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이 아주 널널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보시면 두 개 다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고요. 종이컵 사이즈요. 자,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6번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6번인데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민트색을 이렇게 하나는 조금 더 진한 민트색, 하나는 조금 약간의 연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얘가 조금 더 10.5cm. 그렇지. 얘는 10cm. 얘가 조금 더 전이 조금 넓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꽃 색깔은 이렇게 요런 매칭을 했습니다. 아, 예쁘네요. 꽃 색깔도 상당히 예쁘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지금 다리랑 요렇게 펼쳐져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요렇게 해서 6만원 세트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요 아이는 이제 택배비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만원 이상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요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약간의 자스민 꽃을 닮은 그런 야생하고요. 요거는 지금 큰 꽃을 하나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살짝 꽃 색깔만 다르지 지금 색깔 바탕색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아까 친 종이컵 갖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자 사이즈 보시면 요런 사이즈예요. 얘가 조금 더 널널하지요? 널널하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한 세트를 묶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도요. 자 요렇게 자 꽃 색깔을 이런 식으로 자 큰 꽃하고요 조금 더 작은 꽃하고 목련꽃 핑크색 목련꽃 같은 그런 느낌의 자 요거 10cm고요 요것도 10cm입니다 사이즈는 얘는 거의 비슷하네요 높이 사이즈도 거의 10cm고요 자 이렇게 해서 8번이었습니다 8번을 우리 고객님들께 이렇게 제가 또 2개 세트 6만원에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시집을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의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높아 버리면은 이게 화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제가 약간의 겨자색 비슷한 노란색으로 해서 맞췄는데요. 요거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분 사신 분들 또 요런 꽃이 같이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또 요런 것도 한 세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각각 3만원짜리가 두 개 묶어서 6만원에 시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10cm입니다. 요것도 10cm 같아요. 자 10cm고요. 자 종이컵으로 보시면은요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요. 자 요런 사이즈니까요 자 색깔 이미지 보세요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었습니다 요게 9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또 민트색 그러면서 이렇게 꽃 색깔은 이렇게 살짝 큐빅은 얘는 주황 큐빅 얘는 빨간 큐빅인데요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는데 바탕색을 일단은 맞춰서 깔끔함을 조금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0cm고요 10.5cm 얘가 더 넓네 얘가 훨씬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이었습니다 10번 2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이 바탕색을 조금 맞춰주니까요 약간의 그 깔끔함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화분을 이렇게 세트 이렇게 바탕색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꽃이 주황주황 하고요 바탕색은 흰색으로 화이트 컬러로 맞춰봤는데요 자 10.5cm고요 자 10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9.5cm 정도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아이도 널널하게 들어갔는데 얘가 조금 더 이 전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11번이었습니다. 11번 6만원 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도요. 빨간색 레드 컬러로 맞춰봤는데요. 자 보면은 자 10cm고요. 자 10cm입니다 그리고 10.5cm입니다 높이 사이즈가 10.5cm 얘는 10cm 정도 됩니다 자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종이컵을 왜 제가 종이컵으로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요 종이컵 사이즈 이 종이컵에요 입구 사이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이 안에 널널하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은요 무슨 얘기냐 종이컵이 여기는 빡빡하게 심어야 되지만 요 아이는 지금 남잖아요 이 테두리 입구 사이즈가 남잖아요 그러면 중대품은 다 웬만하면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말려서 심느냐에 따라 달려고요 그 다음에 창 같은 애들은요 여기다 하나씩 똑똑 심어놔 보세요 꼭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자 읍내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이었습니다 두 개 6만원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인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요 아우 예뻐요 요 군청색입니다 군청색이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도 자 10cm입니다 자 그리고 10.5cm입니다 자 높이 사이즈 볼게요 10.5cm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자 꽃 색깔은 다른데요 이 바탕색이 같습니다 그래서 뭘 심어놔도 자 다육이도 보이고 바탕색이 같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종이컵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자 종이컵 높낮이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3번 6만원 세트 만나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4번입니다. 14번인데요 우리 고객님들 자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아우 예뻐요. 이 아이도 참 예쁜데 저 이 색깔이 예쁜데요. 그 미니분은 이 색깔이 거의 제일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이 색깔 참 예쁩니다. 자 10.5cm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10
10cm, 10.5cm 정도 나옵니다. 얘는 근데 왠지 색깔 탓인지 조금 커 보여요. 많이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종이컵 널널하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14번이었습니다. 두 개 6만원 세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가격은 동일합니다. 6만원 세트인데요. 일단 우리 고객님들 이미지가 다르니까 컬러감이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 보시라고. 자,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요. 자, 10cm입니다. 자, 10cm, 10.5cm, 11cm 나오네. 얘는 되게 넓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9.5cm. 높이 사이즈는 다른 아이들보다 사이즈는 조금, 낫네요, 얘가. 그러면서, 자, 종이컵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자, 사이즈 보세요. 자, 우리 고객님들 종이컵에 넣었을 때 이 테두리, 이 속 안에 사이즈가 얼만큼 남는지, 자,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거 보시라고 제가 종이컵 넣어 드리는 겁니다. 자, 15번 두 개에 6만원 세트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 16번을 보시면요. 11cm입니다. 10cm입니다. 아우, 얘도 예뻐요. 핑크 아니, 연한 약간 보라핑크 같은 그런 느낌의. 자, 여기 보시면요. 종이컵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얘도요. 자, 얘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오죠. 종이컵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낮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입니다. 16번. 자, 두 개에 6만원 세트 만나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17번입니다. 17번은 다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보면은요. 더 높아요. 자, 10.5cm고요. 입구 사이즈 10cm고요. 얘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물레 작업이다 보니까요. 조금 크고 작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이 사이즈는 9.5cm 정도 나옵니다. 자, 17번이었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종이컵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조금 더 높게 올라오지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이었습니다. 자, 두 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지금 옴레꽃집분을 솜물레분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게 물레분이에요. 물레. 손으로 하는 물레. 그래서 옴레꽃집 공방분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개 세트 6만원입니다. 자, 이번엔 18번입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꽃이 느낌이 이렇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오른쪽 게 조금 더 커 보이죠? 10cm 조금 넘고요. 얘는 10cm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이즈죠. 그래서 자, 이게 눈으로 봐도 살짝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자, 10cm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정말 웬만한 우리 여기다가 창다육이 하나씩 심어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요런 사이즈의 창도 심어도 진짜 우리 고객님들 물 주기 좋고 약 주기 좋고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자, 18번이었습니다. 18번 두 개 세트가 6만원입니다. 자, 이제 두 세트 남았습니다. 19번하고 20번까지 세트가 있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19번입니다. 19번 같은 경우는요. 자, 꽃 색깔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cm고요. 요쪽에 또 10.5cm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고요. 자, 종이컵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얘 이만큼의 높이가 올라오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높다는 느낌이에요. 자, 19번이었고요. 19번 세트가 6만원입니다. 자, 읍내꽃집. 자, 손으로 만든 물레분. 자, 우리 고객님들 6만원 세트 만나보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입니다. 자, 동그리죠. 동그리. 동그리로 한 이렇게 물레를 친 그런 화분인데요. 자, 요 아이들은 자, 사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달기를 어떤 달기를 갖다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가지고 있는 달기 아니면은 혹은 새로 구입해서 다시 품으신 아이들. 자, 요런 데다가 한번 매칭해 보시라고. 자, 봄에 지금 분갈이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화분 영상을 자 읍내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 마지막인데요. 자, 9.5cm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지요. 자, 10.5cm. 얘가 조금 더 크지요. 자, 높이 사이즈도 왼쪽이 조금 더 큽니다. 10.5cm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노란색 바탕색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다육이를 심어도 예쁜 다육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20번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종이컵 이렇게 자, 요 높이가 조금 올라오고요. 자, 종이컵이 깊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다육이 예쁜 다육이 매칭하셔서 예쁘게 슬기로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투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